안녕하세요.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남해군이 주최하는 2021 제16회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 오픈 스튜디오 만남 먹방 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3일째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있는 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1 제16회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남해 마늘과 또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요.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 수익성을 확보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올해 1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남, 그 이상의 맛남이라는 주제로 이곳 남해 유배문학관 광장 오픈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할 먹방쇼는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늘과 한우를 이용해서 직접 음식을 또 만들어 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먹방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셋째 날답게 아주 상큼하고 또 시원하고 재밌는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우리 해지 또 먹지의 양혜진님 그리고 김서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션이 진짜 두 분이 남다르세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번씩 인사 먼저 해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유튜버 해지 또 먹지 양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귀가 찢어지겠어요, 양쪽에서. 자, 그럼 우리 서한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서한입니다. 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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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인사 방법이신가요? 혹시?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참 어제 그제와 또 다른 이 정말 고막 테러 당할 수 있는 너무나 이 텐션 높은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두 분.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혜진님은 네.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괜찮으세요? 아, 근데 네. 이게 한우고 네. 마늘이잖아요. 그쵸. 사람 몸에 좋다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아하. 뭐 제가 뭐 양념된 걸 먹습니까? 그쵸. 그저 한우. 단백질 그렇죠. 섭취하는 거고 마늘 몸에 좀 건강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눈빛이 되게 내 말에 동의를 해라. 내 말이 맞아. 이런 눈빛으로. 맞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몸에 좋은 게 또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화님은 또 네네. 필라테스 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이 몸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S라인. 우리 또 혜진님은 서한님의 네. 또 이 도움을 받아서 다이어트를 그렇구나. 하고 계시고 서한님은 네. 운동을 하시는데 네. 이런 먹방 괜찮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식단 관리 굉장히 네.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우. 아, 그것도 1등급 한우라고 해서 제가 이건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봤는데 진짜 네. 이건 없어서 못 그쵸. 먹고요. 네. 닭가슴살보다 오히려 더 한우가 더 좋은데 진짜 가격적으로 조금 비싸니까 조금 더 그런 거거든요. 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단칼에 맛봐서 단칼에 거부하셨네. 네. 자, 그럼 오늘 또 남해에 직접 오셨으니까 이 질 좋은 남해 한우와 남해 마늘로 원 없이 진짜 요리하시고 원 없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분께서 어떤 레시피를 준비하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 네. 이번에는 서한님 먼저 레시피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우로 뭘 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집에서 가장 쉽게 전 요리를 생각보다 뭐 잘하게 생기긴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많이 네.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음식 많이 안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초밥. 초밥! 다이어트도 되게 초밥이 밥 양만 조금 해가지고 초밥을 조금 두껍게 올리면 한우도 먹고 밥량도 탄수화물도 적절히 조절하면서 단백질까지 섭취하면 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초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밥 양을 좀 줄이고 네. 이 고기 양을 좀 더 늘려서 건강하고 다이어트도 좋게 네. 이렇게 만드신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혜진이 혜진이 왜 비웃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방금? 그저 한우를 많이 먹겠다고 밥은 이만큼 하는데 한우를 이만큼 올리면 아, 네. 양심 없어요. 아유, 적절히 원래 진짜 양심 하죠. 아, 그죠, 그죠. 어때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전에 네. 제가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그리고 아. 팽이버섯, 팽이버섯, 단무지, 오. 그리고 양파, 부추, 네. 깻잎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를 할 거예요. 소고기로 마지막에 네. 말아주면 와. 그게 바로 건강식. 아, 근데 채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야채를 많이 먹어야 이게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쵸. 그리고 건강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아, 되게 아. 단호한 표정으로 그럼 건강도 좋고 어,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해지려면 채소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럼 맞아. 그럼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시피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두 분께서 또 얼마나 또 좌충우돌 무당당 재밌는 요리와 함께 아, 또 기깔나게 잘 드셔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시피까지 소개가 끝났으니까 한번 조리를 준비를 해볼까요? 네. 뭐 재료나 이런 거를 좀 손질할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 한번 두 분께서 요리 조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듬어 주시고. 네. 자 일단 저희가 또 3일째 우리 축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제 16회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마지막 저희가 또 이 먹방 쇼랑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아, 제가 지금 장갑 끼고 계시는 모습이 아 마치 뭐 아우 막 수술대에 올라가는 의사들. 오 좋아요. 아. 제가 칼질하는 거 보면은 제가 또 이틀 동안 셰프님들의 그 요리 솜씨를 봐왔기 때문에 이 소리? 아 큰일 났네. 여기 양쪽에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칼질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혜진님의 칼질하는 걸 이렇게 한번 속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끝에까지 안 잘리는 아, 이상하네.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봤나? 이거 봐요. 완벽하다. 완벽한 굵기다. 그렇죠. 아 요렇게 좋습니다. 혜진님은 뭔가 요리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즐겨 보신 티가 나고 그쵸.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워낙에 맛있는 거를 많이 또 드시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만큼 요리를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원님 지금 예. 열심히 또 초밥이니까 밥이 중요하죠. 네, 밥에 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뭘 넣고 계시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네. 저는 평상시에 요리를 네. 멋갈나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항상 멋갈나게? 네, 멋갈나게를 좋아해서 아, 나 이거 할 줄 알았어. 허세가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갔어. 지금 항상 만들 때도 이제 자세를 통해서 이제 그치 네네. 자세도 좀 어정쩡한 느낌인데 네? 자세도 이렇게 밤 양에 비해서 제가 보니까 소금이 좀 안 들어간 느낌이야. 아 한 번씩 적고 나서 넣어야지. 골고루 적기. 아 제가 감이 어디 또 이렇게 요리하는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안 되죠. 아유 저언니한테는 하셔도 돼요. 아 예? 아 지금 제가 요리를 좀 하시면서 궁금한 게 두 분은 남해를 좀 와 보셨나요 자주? 저는 처음 와봤어요. 아 서하님은 처음 오셨고 혜진님은? 네. 저는 와봤죠. 아 저 두 개만 가가지고 아 맥주? 사진 찍고 왔어요. 맥주요? 아니 독일말 그 맥주 축제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모르셨구나. 알았죠. 맥주가 유명한 독일말 맥주 축제. 아 맞아요. 혜진님은 남해를 한번 와보셨고 서아님은 네. 남해를 처음 네. 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는데 길이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뻥 뚫리고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동을 좀 갔다 왔었거든요. 최근에 다녀온 데가. 네네네. 근데 거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거리가. 그 운전을 하고 왔는데 되게 뻥 뚫려서 오는 코스가 약간 힐링되는 느낌. 이거 진짜로. 네. 맞아요. 진짜로. 저도 지금 3일째 남해에 있지만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볼 곳이 너무 많아요. 일단 바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변에 지금 저는 시내 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진짜 너무 많고 맛집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지금 시내에. 두 분께서도 며칠 더 계시면서 이렇게 남해도 관광도 하시고 맛집도 가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텐데 안타까워요. 오늘 바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스케줄이 또 있으셔가지고. 저희 새벽 그래서 새벽 첫차 타고 와가지고 네. 세상에. 한 바퀴 돌다 왔어요. 아 진짜요? 한번 보고 오셨구나. 네. 네 지금 저희 요리가 한창 돼가고 있으니까 오늘 축제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지금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 저희가 현장에 빵빵 드라이브스루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비대면으로 마늘과 한우를 질 좋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저희 특가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해몰 들어가셔서 특가 또 오픈마켓에서도 현장에서도 다양한 우리
마늘과 한우를 특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일까지 함께 저희와 즐겁게 축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기 이제 뭐 하시려고 하나 봐요. 예예 예, 이제 고기를 이제 그냥 하면 안 돼서 네. 저는 이제 그 올리브유 기름에다가 이제 살짝 해가지고 네, 한번 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아 뭔가 고기를 네네, 잡는 네네, 그 약간, 손길이 되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되게 고기 질이 좋다고 해서 항상 네. 고기를 만질 때는. 우리 두 분 남해 한우 남해 마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알이 커요. 마늘 알이 아 이렇게 커도 되나? 이 정도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 이 정도여도 되나 진짜로 맞아요 진짜 놀랬어요 근데 크기가 그쵸? 너무 크던데요? 크기가 진짜 앞쪽에 우리 감독님 한 번만 더 요거 비춰봐 주시면 마늘이 일단 실하고 향이 되게 좋아요 마늘의 그 알싸한 향이 되게 풍부하고 실제로 이게 이 바다 사면에 풍부한 그 해풍을 맞고 사시사철 달랐기 때문에 야. 당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을 으깨서 이렇게 다져서 먹어보면은 다른 마늘을 넣었을 때보다 진짜 향도 되게 풍부해지고 단맛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남해 마늘에 대한 이 인기를 실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 우리 서원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한우 같은 경우에도 이 남해 마늘을 먹여 자란 그런 한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도 좋고 건강하고 맛도 좋겠죠. 그리고 사실 시국도 그렇고 해서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이 소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너무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지금 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해서 저희 시댁에도 보내드리고 저희 친정에도 보내드리고 네. 어머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나요? 네, 저는 어머, 아쉽답니다. 대박 대박. 진짜요? 네. 너무 관리를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신혼 1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네, 좀 처녀티를 못 벗었죠? 예예예. 진짜 아가씨다 아가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가씨다. 네, 아가씨. 좋습니다. 자 지금 혜진님도 고기에다가 깻잎을 올리셨네요. 지금? 이제 깻잎 요 네. 깻잎 향을 좀 더 이렇게 넣기 위해서 깻잎 향 너무 좋죠. 깻잎을 깔고 그다음에 팽이를 깔고 근데 지금 혜진님이 열심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전 사실 지금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먹으려고 굽지 말고 요리를 하라고. 야 요리하려고 하지 마 지금. 자, 고기 냄새 장난 아닌데요 장난이죠 진짜. 와.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한우를 살짝만 익혀도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거 괜찮죠? 내가 아 지금 요리하다 말고 아니 하셔야죠 우리 혜진님 왜? 멈추지 마시고 왜 손 멈추셨어? 잠깐 멈췄는데 아 거기 먹으면 안 되죠? 손 멈추지 마시고 일단 이제 하던 거 하시고 요리를 다 완성하고 나면 우리 두 분이 바꿔서 드실 겁니다. 바꿔서요? 바꿔서요. 뭐 이거 어떻게 혜진 씨 바라지 마세요. 제 요리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뭐 아하 제가 손맛 알려드려요? 손맛? 아니 제가 재료가 지금 단촐해도 이제 지금 혜진님의 그 표정의 손맛은 요리 손맛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한번 돼요? 그냥 드셔보실래요? 예 그냥 예? 아 사실 뭐 소고기는 그냥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이거는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데코레이션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생각보다 네. 너무 이쁘다. 그쵸?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거 유튜브 가셔도 한번 이렇게 됐다. 하셔야겠어. 너무 근데 사이즈 딱 좋은 거 아시죠? 너무 작아도 이게 먹는 맛이 안 나요. 그럼요. 입에 한껏 넣고 와구와구 씹어줘야 또 그게 맛이라고. 맞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야채가 같이 구워지니까 그 풍미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아님 바빠. 밥풀이 막 사방에 튀는데? 아 이거는 원래 생각해서 언니 초밥 안 해봤네. 아 괜찮아요. 오늘 또 두 분께서는 이 먹방에 네. 좀 이렇게 치중해서 열심히 드셔주시면 되는 먹방쇼니까 네. 예 요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 맛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맛있을 거라고 믿고 비주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고기 장난 아니에요 냄새 진짜로. 근데 진짜 제가 3일째 맡고 있지만 네. 군침이 돌아요. 와. 고기 냄새만 나면은 계속 이게 목에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호주 고기 굽고 있다고 거기만 가시네. 죄송해요. 제가 또 본능에 충실했다. 한 입만 줘. 향이 진짜 이거 와 이거 비주얼 어떡합니까? 아 냄새가 내가 굽고 있는데 그대로 그대로 반절만 썰어서 주라. 와 진짜. 아 조금만 썰어서 한번 드셔봐도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이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몇 개 정도 만드실 건가요? 이 속도로 봐서는 우리 셋이 한 입씩 먹으면 왠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5분이나 지났는데. 15분이나 지났어요? 이상하네. 지금 말이 하나 마셨고요, 우리 혜진님. 예. 이제 양파는 조금 이따가 넣자. 좀 바빠지셨어. 손이 바빠지셨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굽기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해요. 일단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고기는 뭐가 재료가 많아서 예쁜 것들이 색깔이 많네요. 밥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 손님 밥밖에 없네. 어제 밥만 열심히 이렇게 밥을 되게 치대고 계시네요. 밥이 생명 아니야. 아니 그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밥 양을 좀 줄이고 고기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밥량이. 그래서 조금 거 저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원래 조금 하려고 했는데 상대편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해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또 놀립니다 우리 언니가.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또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또 혜진님 생각해서 큰 걸로 나가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먹을까? 그럼. 이때 아니면 또 남의 한우를 언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원 없이 먹어 봅니까? 우리 좋은 한우를 혜진님 두 개 완성하셨고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스피드 좋아요. 좋아요. 먹어볼 수만 있다면.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 요 양이면은 우리 지금 스태프분들도 한번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 라이브 끝나고도 어떻게 저 구석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 구석에서 말고 있을 테니까 한 입씩 와서 드셔보시도록. 한 입 가서 좋습니다. 자 지금 고기 양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좋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그쵸. 살짝 두꺼운 거는 아무도 손대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다 밥 넣어도 맛있겠다. 그쵸. 이거는 채소가 또 들어갔으니까 그냥 초밥 밥 위에다가 고기 올린 거랑은 또 다른 맛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 침 고인다 진짜. 우리 서한님 고기 다 끝나셨나요? 저희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셨어요? 예. 또 청결. 청결. 지금 우리 서한님은 도마를 닦고 계십니다. 예, 열심히 깨끗하게. 도마 쓸 일이 없는데 도마를 왜 닦는 거야? 이거 닦아야죠, 도마. 청결 중요하죠. 자, 우리 서한님 지금 6개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이 고기를 얼만큼 그리고 썰어서 올리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두께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역시 진짜 장난 아니죠.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야들야들. 이게 내가 또 그런 거 잘 알잖아요. 혜진님 이런 거 아시죠? 어떻게 뭐 끝머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입 드릴까요? 네. 고기 본연의 맛을 일단 두 분이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셨나요? 저는 지금 원 없이 사실 먹고 있어요. 진짜요? 네, 우리 제일 부럽다. 또 셰프님들이 오셔가지고도 고급진 요리도 이렇게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뭐 충분히 많이 먹었고요. 네. 여기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와! 저 지금 놀랐어요. 왜? 솔직히 두께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썰릴까 안 했는데 와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냥 떨어져. 이상하네. 와! 어때요? 찐 텐션 나온다. 찐 텐션 맛있죠. 아니 진짜. 아니 왜 고소하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썼는데 아니 과도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도칼? 와 이거 그냥 썰리는데요? 그런데 과도칼. 그죠 맞죠? 우와. 지금 안에 선생님 잘 익히셨네. 잘 익히셨네. 요리 좀 합니다. 요리 잘하시네. 나 요월못 아니실까 했는데 안에 이 레어로다가. 그 너무 맛있겠다. 우리 선생님 하나 드셔도 돼요. 진짜요? 드셔도 돼요. 그럼요. 이거 먹어볼까요? 여기는 고기 다 우리 두 분 겁니다. 예. 네, 마음껏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드세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먼저? 아니 먼저 드세요. 저는 원 없이 먹어서. 잡수세요. 네. 한번. 어때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난리 나지. 나 진짜 놀랐어요. 너무 맛있죠. 여러분 이게 남의 한우예요. 아니 약간 뭐라 그러지? 푸딩 젤리?
젤리? 아 이런 거 맞아요. 뭔지 알아요. 살짝 쫀득하기도 네.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건. 너무 이쁘게 말지 않았어요? 우와 우리 혜진님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저도 그러니까. 찍어주세요. 아 이거 찍어주세요. 혜진님 열심히 말하세요. 감독님 한번 찍어주세요.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일단 비주얼이 혜진님께 너무 좋은데 제가 서원님이 고기를 딱 써는 순간 아 이거 비주얼 혜진님 거를 이길 와.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아, 생각. 진짜. 자, 우리 두 분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마지막에 한번 먹어보고 네. 네. 선택할 겁니다. 뭐? 이 두 분 것 중에 제 입맛에 뭐가 더 맛있었는지. 아, 사실 뭐 제가 선택한다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뭐 별건 없어요.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예,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또 원픽 해드리면 기분 좋으시라고. 아우, 아, 제가 두 분 중에 하나 거를 또 뽑을 거니까 정성스러워. 오, 또 와사비, 냉이, 냉이, 고추냉이.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많은 건 아니겠죠? 예, 아 근데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좀 이렇게 다 나누려고. 어, 근데 이렇게는 해야겠다. 손이 크시네, 손이 크시. 아, 그쵸. 이게 안 들어갈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소고기에 네. 이 고추냉이만 찍어서 먹어도 네. 맛있는 거 아세요? 어, 맞아요. 아, 저 식당 가는데 그렇게.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실제로 이 질 좋은 소고기 먹을 때 실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질 좋은 거 먹을 때 다른 양념장 그냥 없이 요 와사비 하나만 싹 해서 먹어. 아유 우리 혜진님 지금 구우셔야 될 때 아닌가? 이상 우리 서원님은 지금 다 끝나셨거든요. 아, 끝났습니다 이제. 아, 아니 식용유 좀 주세요. 아직 아. 어, 아 착각 네, 네, 또 착각을 할 뻔했네. 이거 가져가시고. 예예. 예. 살짝. 어 이제 우리 혜진님도 구우시나 봐요. 예 제가. 아우 맛있겠다. 어, 비주얼이 근데 너무 야. 난리 나죠. 내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요. 어? 와. 보셨어요? 봤어. 내 거. 와, 저기는 크기가 해지 거 이렇게 써 있어요. 크기. 어, 좋다. 아, 불이 또 이게 금방 올라올 것 같고. 불이 올라올 동안에 하나 네. 더. 하나 더? 네. 뭐 어떤 거 하시게요? 네? 어, 그냥 하나 더 말라고. 아, 말라고. 아, 나 또 새로운 거 하시려는 줄 알았지. 하나 더 말라고. 하나 더 그쵸? 말라고. 불이 올라오는 동안 어디 뭐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이따 저희가 시식 네. 권한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먹어보고 또 맛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또 제가 우와, 어, 또 드릴 커피. 수도 있고 빨리 만들어야지. 뭐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근데 너무 잘 구우셨다. 저 한 조각만 먹어도 돼요? 제가 지금 들려고 이제 와사비도 좋아하신다고. 아 네네네. 이 질 좋은 소고기는 무조건 와사비. 그러니까요. 아, 어느 분 여기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드려. 아 제 손으로 먹어도 돼요? 제가 먹을 거니까. 아유 아니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네네. 아우, 잡숴보세요. 나는 서한님 고기 잘 구우시네. 아 진짜로. 도출해 보여도 제가 이렇게 요리 잘합니다. 아, 네 진짜 맛있어. 서운해. 아 내가 또 서운하게 해드렸다. 안 되지. 나는 게스트 두 분 다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와, 여러분. 오, 냄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아 너무 부드럽다. 맛있다. 역시 맛있어. 와 이거 와. 진짜 진심으로 난리 나죠? 아 이거 난리 났다. 서한님 어떡해? 와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언니 진짜 어떡하냐. 아니 냄새 여기가 너무 나는데요. 그쵸. 고기 아, 냄새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나요? 아까 어? 많이 났어요. 와 이래요? 언니 아까 장난 아니었어. 그 냄새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어 지금 고기 올리고 계신다. 맛있겠다. 와 아니 어느 누가 한우 초밥을 진짜 이 정도 두께를 이 정도 두께의 한우 초밥 보셨어요 와,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실황 이거 진짜 네. 아, 부르주아 초밥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진짜 우와. 와 약간 고기... 미디움 레어 어떤 아, 거 좋아하세요? 저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고 중간 그러니까 고 피가 어, 그게... 피가 보여야죠. 살짝 보여야죠. 오케이 그럼 지금 어. 꺼낼게요. 네 제가 비주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아닌가? 아, 착각했나? 이상하네. 착각. 얘도 썰어보면 다를 수 있어. 어, 근데 냄새 너무 좋다. 이게 채소 들어가니까 고기 그 기름이랑 채소랑 같이 이게 어우러지니까 냄새가 더 좋아. 그죠? 아 이거 좀만 더 있을까? 아 이거 나 진짜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한우 먹고 건강해지겠어요. 저 지금 한우 마늘 남해 먹고서 지금 건강해져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것도 그게 네. 또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행복해요. 좋은 오늘, 거 먹고 맞아. 건강도 하고 맞아 맞아. 일석이조. 일석이조. 여기서 또 특가로 구매도 하고 일석삼조. 삼조 삼조 난리 났어요. 거기에 좋은 경치 보고. 아 경치 보고 우리 바다도 가죠.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시내에서 또 맛집도 가고. 아 우리 몇 조예요 몇 조? 5조. 이러다 100조까지 나오겠는데? 끝없이 나오겠으니까. 어 서아님 끝났어 끝났어. 서아님 제가 볼 때는 네, 아. 요 양념장만 살짝 올리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아요. 어 지금 조리 시간 딱 좋아요. 우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두 분이서 또 과연 서로 거를 먹어보고 어떤 평가를 하실지 냉정한 평가 하셔야 돼요. 네. 네. 솔직히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니까요. 진짜 솔직한 저도 솔직하게 할게요. 저도 진짜.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네.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제 웬만하면 저는 제 입이 그렇게 고급지지가 못해서 웬만하면 솔직히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제 입에서 맛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너무 추한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요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죠. 맞아. 자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 16회 보물섬 마늘 한우 축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3일째입니다 여러분. 내일 4일째 그리고 5일째는 또 콘테스트까지 남아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중계 보시면서도 실시간으로 채팅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 뒤에는 홈쇼핑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댓글 소통할 거니까 그거까지 함께 기다려주시고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마늘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남해몰 혹은 오픈마켓 또 저희 지금 현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어떤 축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 지금 우리 두 분 덕분인가요? 600분께서 동시에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600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들을 실제로 뵈니까 어머머. 저까지 텐션이 지금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저까지 텐션이 너무 높아졌었어. 어? 와사비 이 밥 안에 와사비 올리지 않으셨나요? 아 이것도 아 어, 고기만 역시 센스 있으시다. 센스 있으시다. 어 지금 혜진님 두 개 급하게 더 굽고 계시고요. 아우 600개를 구웠어야 됐는데 600개 제가 네. 6개를 구웠네요. 아 600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600개 먹은 것처럼 아, 맛있게 그럼요. 먹으면 되니까 아 좋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끝이 어 우리 선이 끝나셨나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근데 저기 어 왜 뭐 잠깐 가도 됩니까? 예 오세요 어 왜 양파가 지금 필요해요. 아이 죄송 양파 내가 쓸었는데 내가 쓸었는데 내가 쓸었는데 안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나눠 가서 양파를 또 사주는데 양파로 네. 또 뭘 하시려고 하는 거야? 어 서원님 또 깨끗하게 또 네. 청결 유지하면서 요 고기 이렇게 고기가 좀 이렇게 쪼가리가 남아 있네요. 아 이거는 제 입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 제 입으로도 한번 넣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이거 휴지 쓰세요. 아, 네. 여기 특산물의 장점을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자, 요 휴지 먼저 네. 받으시고 아유,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가 남해 마늘과 한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남해 마늘, 남해 한우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번 축제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가격이 얼마나 좋은 가격인지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해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사시사철 정말 풍부한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단맛도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 단맛도 높고요. 풍미도 너무 좋고요. 알도 진짜 실해요. 우리 혜진님이 처음에 놀라셨잖아요. 이 마늘 크기가 이게 실화냐. 와 깜짝 놀랐어요. 서아님도 오늘 실물을 보시고 이거 놀라셨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마늘 크기가 정말 실하고요. 사실 요거 하나 그냥 다지면은 일반 마늘 한 두 개 다진 것 같은 그런 양. 그런 양이고 다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이 너무 좋아요. 알싸한 향이 너무너무 좋고 이거를 부재료로 사용하면은 어떤 음식이든 풍미가 높아진다. 요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우
여러분 한우는 진짜 제가 뭐 마늘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늘 먹고 있지만 한우는 주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맛평가를 계속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질이 좋고요. 그냥 누가 구워도 맛있다고 사실 셰프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진짜 살짝만 겉에만 구워도 너무 맛있을 정도로 육즙이 풍부하고요. 요것 또한 우리 남해 마늘을 먹여서 키운 한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도 좋고 맛도 좋고요. 그리고 한우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소독하시고 방역하시고 우리 소들 좋은 거 먹여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게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나요? 우리 여러분들 끝났나요?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아, 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해 한우 우리 검색하시는 분들 www.남해는날마다축제.com 들어가시면 실제 우리 마늘이랑 한우를 키워주신 분들의 동영상을 보실 수도 있으세요. 보시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짜 자부심을 갖고 마늘과 한우를 키우고 계신지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이벤트 축제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먹방 해야죠. 어, 맛있겠다. 소스 올라간다. 우리 혜진님 거. 이상하네. 요거는 날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오해. 아, 오해인가? 아, 이 그림 구색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게 제일 맛있을 겁니다. 아. 혜진 님 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 이거 서언니 거? 아, 그래? 아니 저 비주얼이 비주얼 서언님 거 여기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면 저 요거 한번 제가 먹어도 될까요? 네, 한번 써보세요. 한번 더. 예쁘죠? 안 예뻐요? 와, 근데 너무 예쁘네요. 저 솔직히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누가 초밥에 저렇게 양파를 두껍게 올리는지. 아, 너무 맛있는데요? 어, 진짜요? 응,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아니 나도 한 입. 아니 근데 언니 나도 저 마늘 살짝 굽고 있거든요. 마늘량 왜 이렇게 장난 좋아요? 아니죠. 맞아요. 와, 대박. 저는 이 고기 기름에 마늘 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럼요. 와, 마늘이 대박. 감자인지 마늘인지 헷갈리고 포슬포슬하니. 그러니까요. 우와. 통마늘은 씹어도 씹어도 그렇게 달 수가 없어. 눈빛이 너무 맛있어. 아니 저 눈빛이 무서워. 들리는 거에 의하면 이 한우가 좋은 게 마늘을 먹었나요? 한우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소문도 이 있죠. 남해 마늘에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였기 때문에 훨씬 더 질이 좋죠. 그렇구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해 한우를 고집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늘까지 제 거 드셔보실 분. 자야. 아, 일단 네. 일단은 플레이팅 가만 놔두시고 한번 두 분 거 비교를 하고 양쪽으로 바꿔서 먼저 한번 CX 시식을 해보실 거예요. 네. 자, 이제 끝났나요? 끝났나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 주세요. 우와! 진짜 좌충우돌 우당탕탕 그녀들의 요리 체험기 막 이런 느낌인데, 자 비주얼 한번 보실게요. 우리 서은님도 앞쪽으로 한번 요거를 쫙 한번 빼주시고 일단 비주얼이 어떤 게 맛있어 보이는지 냉정한 평가 들어갑니다. 냉정한 평가. 자, 괜히 많아 보이려고. 충분해요. 이걸로도 충분해요.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 이거 못 담는데요 카메라에. 아 그러니까 이 실물 보이시나요? 어 표정 왜 그러시죠? 아니 덮밥 아닌가요? 아니 진짜로 풀고덮밥 이런 거. 우리 혜진님 것도 여기 잘 보이게 한번 이렇게. 오 와, 이쁘다 이뻐. 우리 여러분들 이쁘다. 생고기 같은 게 하나 보이실 텐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육회 다 익힌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일단 아 근데 사실 저는 혜진님께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이 초밥의 한우 두께가 끝장이 나기 때문에 비주얼로는 솔직히 누가 더 괜찮겠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이거는 두께가 이겼고 얘는 이 색감이 이겼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양쪽을 한번 바꿔서 냉정하게 두 분이서 네. 진짜 냉정하게 네. 나는 이게 맛있다 맛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서아님이랑 혜진님께서 양쪽에서 서로 만든 걸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먹방쇼 아니겠습니까? 이 먹방이 중요하니까 얼마나 또 기깔나게 맛있게 드시는지 빨리 빨리 먹
빨리 해주세요. 빨리.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서하님이랑 혜진이 한번 네. 드셔보시겠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우리 서하님은 이거 잘라서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우 원래 아니야? 먹방은 또 아우 역시. 어 우리 지금 혜진 아, 먼저 가나요? 네. 혜진 먼저 가나요? 터지죠 육즙. 고기부터 들어오죠. 진짜로. 와 저건 찐 표정이다. 맛있죠? 마늘. 진짜로.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진짜로. 이거 서하님은 사실 혜진님이랑 워낙에 친하셔가지고 아시잖아요. 네. 이 표정. 너무 맛있죠. 마늘이 하나도 안 구워졌는데 너무 맛있어. 아 마늘이 하나도 안 구워졌는데 마늘, 너무 맛있어. 맛있어. 생마늘도 맛있어 원래. 진짜예요. 아까 속였네. 아 속였네. 구웠다고. 아 그러네. 일단 먹여보려고 속이셨네. 너무 맛있죠. 지금 그냥 고기에다가 오 소스 소스. 와사비랑 소스. 와, 그냥 와사비에만 먹어도 원래. 너무 맛있어요. 어. 아시죠 여러분들 질 좋은 한우는 와사비 살짝 올려 먹으면 너무 그쵸. 아시죠? 근데 또 소스까지 하면 더 맛있지. 어, 어떡할 거야. 어때요 이거 솔직히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9점. 9점? 진짜로? 1점 뭐죠? 1점은? 제 음식이 아니잖아. 아 근데 그 정도예요? 내 게 아니라 1점을 뗐다. 자 그러면은 와. 조금 더 드시고 계시고 우리 서한님의 와 근데 이거 솔직히 먹방. 비주얼이 대박입니다 이거는. 대박이죠.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솔직히. 요거 우리 아 한입 괜찮으세요? 한입? 아유 한입 넣죠 이런 거는. 아 진짜요? 언니 그 빨간 거 먹어봐. 빨간 거 일부러 언니 때문에 준비. 아 여기 빨간 거 요거요? 아 이거 봐. 아 요거요? 와 이거는 진짜 큰데 먹을까요 한번? 아 괜찮으세요? 아 뭐 네. 서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아 좀 아 좀 그럴까요? 아니요? 잘라 먹어봐요. 아니요 아니 그냥 드셔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어 저 입 되게 작은데. 아 정말 내가 먹을게. 아이 조그만데. 내가 먹을게. 먹어볼게요. 자 한번 우와 다 진짜 들어가? 와 한입에다 아니 입 되게 크냐? 표정이 아 근데 괜찮아요 저도 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드시고 말씀은 조금 있다 하셔도 됩니다. 어 이거 제가 겪어봤어요. 뜨거워요? 입에, 아 뜨겁지 않은데 아 입에 많아서? 어 많아서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겠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네. 제가 물론 까먹어서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거예요. 간 하나도 안 줬어요? 그 정도. 아 진짜 빨리 아니 이건 말씀 못할 텐데 아, 너무 맛있죠? 어 대신 한번 통역해주세요. 너무 맛있고 혜지의 손맛이 진짜 미친 것 같다. 끝내줬어. 끝내줘 끝내줘. 난 이 정도라면 혜지한테 한우를 사줘야겠다. 아~ 지금 당장 가서 체크슬 주문해라. 아~ 내가 당장 결제하겠다. 아하~ 오 역시 두 분이 통하시네. 통하셔 통하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드셔도 돼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음식들은 두 분을 위한 음식이에요, 사실. 그럼 저 제 거 먹어봐도 될까요? 너무 그럼요. 너무 궁금하시죠? 어머 어떻게 냠냠. 주문하실 준비 되셨죠? 저희 방송 끝나도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체크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봐봐요. 우리 혜진이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한번 비춰주세요. 그냥 비춰주세요. 서원이만 비춰주세요. 아 서운하다. 오. 비춰주세요. 여기 고기 반면 김밥. 진짜 김밥 같다. 어때요? 두 개 맛이 확 다를 것 같아. 그쵸? 끝내줘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내 게 더 맛있다 하면은 손 들어주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아 한치의 고민도 없이 우리 선생님 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 아 잘라드렸어야 되는 것을 아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네. 말씀을 못하시네. 저 먹어봐도 될까요? 이게 진짜 야채 조합이 장난 아니죠? 너무 맛있죠? 또 저도 사주고 맛있어. 싶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랑 안 맞아. 아니 소환님 아니 님. 이럴 거면 나가서 드세요. 아니 지금
방송 이제 6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못하고 끝나시겠어. 진짜 그냥 진짜 하지만 육즙이 너무 나와요. 그죠? 간 안 하셨다면서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간을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물이 너무 나와서 말을 못한 거예요 진짜로. 뭔지 알아요. 근데 말하면은 육즙 흘릴까봐 말을 못해. 맞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야 대박. 고기김밥. 고기김밥. 오 고기김밥. 와, 너무 맛있죠. 이거 단면 한 번만 우리 더 썰어주세요. 어제 제가 제가 집게로 아 네 좋습니다. 이게 단면을 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밥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 단면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와. 아 이 초밥 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노랑 드세요 드세요. 아유 마음껏 드세요. 노랑 빨강 아 뭐야? 아, 아 저요? 아 왜 또 말 안 하시려고? 아니, 아니, 말, 이상하네. 서원님 본인 거는 안 드시고 아유 대박인데. 잠깐 먹어볼까요? 어, 본인 거 안 드시고 고기 일단 먹어볼게요. 어 이상하네. 초밥 안 드시고 아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그냥 아니 또 이거는 이거 맛대로 있고 저거 저거 맛이에요 진짜. 고기가 그냥 공통점은 다 부드러워서 살살 녹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녹아요. 녹고 질긴 게 진짜 하나도 없고 지금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거밖에 못 드세요 우리 여러분들. 아 너무 고생하다. 아, 지금 좋네요. 우리 관계자분들 거 남겨두시는 거죠?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그런 생각은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너무 이거 사실 셰프님들 것도 레시피가 어렵지가 않아서 따라 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 거는 진짜 너무 초간단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간도 심지 안 하고 건강해요. 건강하고 우리 또 요새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혜진님께서도 야채를 풍부하게 넣고 뭐 마늘 다진 거부터 해서 우리 한우까지 해서 남의 한우까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셨고 네. 우리 서원님도 사실 요알못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구워서 와사비 올리고 밥 뭉쳐서 소금 넣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 솔직히 이게, 고기가 맛있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이거는 맞아. 사실 공통점인가 봐요. 고기가 맛있으면 뭐 굽든 맞아요. 튀기든 생으로 먹든 어떻게 먹든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사실 제가 보니까 방송을 끝낼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네. 진짜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한으로 한 번만 연장해 주세요. 진짜로 안 돼 안 돼 그러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낼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소감도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서한이 지금 또 드시려고 막 썰고 계셨어.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소감부터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드셔도 됩니다. 네. 누구부터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누구부터 먼저 하세요. 서한님부터 하세요. 네. 뭐가 중요한가? 서한님. 진짜 되게 고급진 한우를 오늘 좀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두께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세요 솔직히? 이 두께 한우 초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정말 진짜로 육즙이 요만 가득이면서 그냥 녹아요. 그래서 진짜 입이 오늘 너무 즐겁고 네.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쉽다. 아쉬워. 우리 혜진님도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좋은 한우를 먹은 게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한 지 한 4개월이 됐거든요. 처음이에요. 맨날 그렇게 또 안 그런 것만 먹다가 이렇게 좋은 거 먹으니까 제 속이 너무 편안해지는 것 같고 제 다이어트에도 박차를 가해서 한우를 또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만큼. 소야 기다려라. 소아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 아까 서원님이 뭐 한번 이렇게 선물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맞아 맞아. 채끝 해준다 했죠. 채끝.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끝. 응. 채끝. 근데 진짜 해드릴게요. 진짜로? 네. 정말로? 왜냐면은 고단백이면서 먹으면서 저 다이어트하는 사람이잖아요. 닭가슴살보다 더 단백질 함량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매일 꾸준히 먹습니까? 참된 멘토. 그러니까요. 진짜 참된 스승님이시다. 진짜 이래서 얼굴도 이뻐, 마음씨도 좋아. 사람이 성격도 좋아. 갑자기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우리 먹방 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쇼는 여러분들 같은 장소에서 내일 2시에 또
오늘 이분보다 사실 텐션이 더 높다면서요. 말 못해. 난리납니다. 난리나는 우리 개그우먼 또 두 분과 함께 2시에 먹방쇼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3시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죠. 3시부터는 아시죠 여러분들. 만남 홈쇼핑을 통해서 또 특가 판매 그리고 스타벅스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수분들께서 또 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본방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다른 레시피로 재밌는 분들과 함께 먹방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할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